안녕하세요. 지금 보이시는 건 보는 건 천속단이고요. 대부분 중국산이 인터넷에 판매되는데 국내 재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 해년마다 조금씩 재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추운 겨울이 오고 있는데 가을이 됐는데도 이렇게 잎이 싱싱하고 세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생기고 꽃이 피운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씨앗이 형성된 모습이랍니다. 보이시죠? 얼마나 세력이 좋은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잘 자라고요. 지금 보시는 건 천속단은 2년생이고요. 올해 수확을 할 예정이랍니다. 이렇게요. 줄기가 얼마나 큰지 보이시나요? 너무 커서 다 넘어진 상태고요. 아마 수확은 잎이 낙엽진 상태로 할 테니 아마 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랐는지 기대가 되고요. 수확할 때 국내산 천속단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잠깐이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속단은 이렇게 꽃이 피우기 때문에 씨앗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심고 다시 씨앗을 채취해서 내년에 다시 뿌려서 발화시켜 키우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 1년보다는 한 2년 정도는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도 잘 키우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제 수확할 때 그때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